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이범석 시장이 새 청사 국제 공모 설계안을 백지화하고 국내 공모로 다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. 한 전 시장은 청주시정에 드리는 한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국제적 신의도 그렇고 97억 원의 시민 혈세의 낭비가 큰 문제라며 현재 일부 부서가 운영 중인 빛의 나움 같은 가변적이고 협업이 가능한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탈탄소 시대에 맞춰 최소한의 주차 공간만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 전 시장은 현재 청주에 머물며 개인 연구소를 운영 중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은 정치적 행보로 읽힐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.